메이크업, 타투, 의상까지 이 허보라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의견을 제안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보라는 뭐 어떤 색깔의 의상을 입을 것 같다. 그리고 보라가 타투를 굉장히 몸에 많이 새기고 있는데 그 타투에 하나하나 의미 부여를 조금 해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비속어를 좀 넣어보는 것도 보라스럽지 않을까? 굉장히 귀엽고 또 보라스럽게 좀 깜찍하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좀 최근 행사에서 좀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. 좀 보라와 관련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. 두 인물, 두 친구를 따라갈 수 있는 버디물인 거는 확실한 거네요. 또 기자님께서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나나 씨의 타투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어요. 보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지. 글쎄요. 보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아닙니다. 그냥 이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타투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타투를 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한 타투입니다. 네, 개인적으로 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